한중일 어업협정이 새로 짜여진 지 10여 년. 바다는 세 나라의 물고기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뚝을 박을 수도 선을 그려놓을 수도 없는 망만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14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 오도열도. 한중일이 공동 조업하던 갈치 어장이지만 10년 전부터 일본 어선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은 낚시 바늘 크기, 길이, 조업 방식, 어획량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資源管理をしないといけないと思いますんで、それでどのサイズまではトロ、どのサイズからはリリースしようとか、そういうのを決めて、やっぱり取り組んでいます。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산동반도 최대의 항구. 150km, 서너 시간 떨어진 거리에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쓰는 잠정 조치 수역이 있습니다. 1000척이 넘는 이들 어선이 향하는 곳은 중간 수역 넘어 한국의 서해입니다. 중국은 침범해오고 일본은 지켜가는 사이 한국의 어업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징어가 동해가 아닌 서해에서 잡히고 국내산 명태는 씨가 마르는 등 바닷속 변화는 심각합니다. A라는 나라는 뭐 이런 방법으로, B라는 나라는 저런 방법으로, C라는 나라 이런 방법으로 어업을 잡기 시작하면은 그 자원 상태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죠. 각각 해양 영토가 겹치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해마다 벌이는 치열한 어업협정. 한 치의 양보 없는 어족자원 확보 줄다리기는 경쟁을 넘어 전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사회와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